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경제하면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오 교수님께서 어려운 경제 얘기를 좀 재미있고 쉽게 앞으로 풀어주실 예정이십니다. 자, 그러면 첫 질문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전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정될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이런 얘기들을 저희 많이 접하는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네. 거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2021년서부터 2022년에 이제 잘 아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2022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July, 7월에 9.1% 역대 이제 한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 네. 이제 예, 경험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늘어난 그 상황을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됐고요. 근데 그걸 다 종합해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2020년 그 코비드 락다운을 하고 그걸 다시 해제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리오프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2020년 말부터 어베일러블 해진다고 해지면서 이제 이런 액티비티가 갑자기 이제 막 모든 게 다 그냥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이제 그렇죠. 풀어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때 2021년에는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리바운드를 우리가 그렇죠. 경험을 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하고 집에만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막 네. 돈을 쓰기 이제 그 소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디맨드가 대부분이 2021년만 해도 물론 그 리오프닝을 했다지만은 백신이 완전히 이렇게 프로븐 되지도 않았고 그 백시네이션 자체도 이미 막 이제 시작할 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걱정 이런 걸로 사실은 그 이를테면은 뭐 식당 가서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다니는데 이건 굉장히 규제 그 리스트릭트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소비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이 그 2020년 21년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소비 그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가 재화 소비로 옮겨갔어요. 근데 이게 그 리바운드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소비가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렇죠. 근데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돈이 세서 쓸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각종 아까 말씀드린 2020년, 2021년 미국만 해도 거의 GDP 대비 20%에 해당되는 정도의 규모의 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죠? 그 익사 세이빙, 이제 그 저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각종 이자도 0%에 가까운 그 마이너 파워스, 그 다음에 각종 재정 정책의 그런 그 지원 이런 게 다 합쳐졌으니까는 가계 소비에 그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비 패턴은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걱정 때문에 네. 재화 소비로 옮겨갔고 네. 이것들이 합쳐졌는데 스트롱한 디맨드인데 만약에 서플라이 사이드가 뭐 이를테면 소비가 뭐 두 배로 증가와 세 배로 증가해도 이거를 맞출 수 있는 그 생산 능력만 맞춰진다면 인플레이션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플라이 체인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각 나라의 또 이 코비드 그 다음에 팬데믹을 컨트롤하는 그 모든 그것도 언이븐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지만 2020년 22년 말까지 0% 한다 그래가지고 익스트림하게 그 리스트릭티브한 그 코비드 컨트롤을 네.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 나라의 서플라이 체인과 연결된 각 나라의 생산, 그러니까 이 공장의 그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디그리도 굉장히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뭐 공장 오픈한다라도 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만들려면은 온갖 로머티리얼이 있어야 되는데 로머티리얼조차도 생산하는 사람들이 또 이 뭐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모든 게 똑같은 문제예요. 전 세계에 걸쳐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서플라이는 그거를 맞춰주지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그 디맨드 증가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는 디맨드 서플라이의 과다한 디맨드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플러스 2022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그 식량 생산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3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이 세 나라는 하루에 10밀리언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예요. 이 오일을. 근데 각종 이제 서방에서 이제 제재하다 보니까는 그 적어도 서방으로 갈 수 있는 오일 서플라이가 굉장히 급방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strong한 demand, supply를 맞춰주지 못하는 각종 그 raw material, labor shortage, 그 다음에 이런 logistic 이런 거에 모든 문제가 겹쳐서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있었는데 plus 이 commodity, 그 다음에 food price inflation 유발해서 맞아요. 우리가 2020년, 22년, 23년에 우리가 40년 동안 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경험했던 거죠. 미국을 포함해서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네이처의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2023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뭘 우리가 보게 됐냐면은 음식, 그 다음에 food, 그 다음에 commodity, 오일 프라이스도 이제 다시 85 뭐 저기 배럴당 1 정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커머더티에서 유발했던 인플레이션은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죠. 네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서플라이의 이런 컨스트레인트, 이제 레버 지금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죠? 네. 그다음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그 로지스틱 문제라든지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오는 컨스트레인트가 많이 이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많은 분의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돼서 9.1%든 2022년 7월에 인플레이션이 지금 지난달 그죠? 5월 2024년 5월에 3.3%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런 식으로 급격하게 어떤 면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된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서플라이 사이드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2023년에 리세션이 온다고 이제 그 우리가 그 얘기도 네. 나중에 하겠지만 2023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2년 말부터 프레딕트한 게 뭐였냐면은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리세션이 올 거다 했는데 안 왔어요. 그렇죠. 그 안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버 마켓이 굉장히 로버스트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소비가 굉장히 이제 견실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 스트롱한 레이버 마켓과 그 서스테인드 컨섬션 이거가 계속 있는 한 아까 그 이 디맨드를 이 드라이브하는 이 애 부분은 남아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나머지 인플레이션이 3.3에서 이벤츄얼리 2% 타겟으로 가는 거를 이제 Fed은 원하고 있는데 요 나머지 가야 되는 이 last mile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그 프로세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역설적으로 지금 이자는 역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지만은 앞으로 이제 2% 좀더 내려가려면은 한 2년 정도, 그래서 올 말, 그 다음에 내년, 후년이나 돼야지, 2026년 정도 되면은 아마도 formally 2% 가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자가 더 나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낮아진다는 걸 확신을 가지니까는 이자는 물론 올해 한 번 정도 내리고 내년에 네 번씩 내리겠다는 게 지금 그 Fed의 그, 저기 FOMC. 그래서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의 이제 그 own predi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빅픽처고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3.3%에서 2%대로 간다는 얘기지 2% 자체도 여전히 above zero 그러니까 positive number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식탁 물가 네. 직접 경험해보잖아요. 언제쯤 떨어질까, 언제쯤 내려갈까, 네. 관심사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엄청난 먹고 그 사는 exactly. 네. 근데 이제 그 음식이나 이런 그 농산물 생산량이 네. 엄청난 규모의 그 호황을 겪지 않는 이상, 일테면은 네.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에는 기대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퍼센트 와이즈 이어 온 이어 베이스로 낮아진 건 분명하지만
이 레벨 자체로는 높게 지적이 된다는 게 이제 그게 팩트고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의 불만은 상당히 이제 계속 지속이 될수 있다는 거죠. 향후 몇 년 동안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소득 수준이 eventually 이거를 따라가줘서 옛날과 같이 일테면 제가 100원을 갖고 있을 때 그 음식에 들어간 돈을 만약에 5원만, 5%만 썼다. 근데 지금 그게 금액상 일테면 뭐 20% 썼다 이러면 이게 불만인데 소득 일테면 이제 막 훨씬 늘어나면은 20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때는 maybe 우리가 제 직업에서 나가는 돈의 그 규모는 음식의 그 비율은 뭐 옛날과 같다면 이제 그때는 또 그 팬이 잊어버리게 되겠죠. 근데 이러려면은 이제 몇 년 더 가야 될 거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주거비 이런 것들은 거의 25% 육박하는 거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오르거든요. 네. 이거는 30% 올랐어, 30%.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제 지표는 지표고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체감하는 것 이게 갭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갭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냐. 중산층. 네. 저는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중산층이 제일 피해보는 것 같아요. 경제가 안 좋으면 저소득 가구는 나라의 정보 보조금이나 이런 많은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 우리가 체감하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느끼고 싶은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렵네요. 예, 아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수준은 낮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죠?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겪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소득 부분이 훨씬 더 이제 빠른 이제 그러니까 더 빨리 이제 이벤트리는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을 들었을 때 일테면 제가 뭐 100원을 번다. 근데 그거에 일테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20%를 제가 이런 소비 음식 이런 거에 이제 쓴다리면은 소득이 많이 더 늘어나줘서 과거처럼 이제 5% 정도만 이제 쓴다리면 이제 이걸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가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테면 가계의 소득 이걸로 봤을 때는 양극화가 훨씬 심해지고 있어요. 일테면은 코비드를 지나면서 이런 그 아주 그 고소득층의 이런 인컴은 굉장히 늘어났고요.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주식 시장이 늘어났고 맞아요. 그다음에 집값도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로우 인컴 그룹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도 있고 특히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2021년, 22년에 그 인플레이션 늘어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이버 쇼리지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그 당시 2021년에는 2021년 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2020 그 코비드 이전과 비교했을 때요. 거의 한 4밀리언, 그러니까 3밀리언 정도의 그러니까는 노동자가 마켓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디베이트는 뭐였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돌아올 거냐, 아니면 리타이어를 한 거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데이터 누적이 됐으니까 알죠.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시점을 겪으면서 레이버 쇼리지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올려줘야지나 하열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는 또 디맨드가 워낙 스트롱하니까 네. 그 임금을 많이 올려주더라도 할 의사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빨리 지금 디맨드를 맞춰줘야 되려면은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노동자가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로우인컴 그룹이라든지 한 분들한테 미니멈 웨이지를 포함해서 네. 많은 그 인컴들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표상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은 많은 한국 분들의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임금을 그렇죠. 지불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이자 비용 여러 가지 때문에 맞아요. 음식 생활 비용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은 확실히 생활의 그 뭐랄까 퀄리티는 이 코비드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낮아진 거라고 맞아요.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럼 금리는 어때요? 금리 가능성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서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금리가 워낙 올라갔었기 때문에 리세션이 올 거고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상대로 안 됐잖아요. 네.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네. 너무 직접적으로 많이 맞습니다. 네. 그 모든 분 모든 분들이 사실은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나라는 또 이 이자율과 또 너무 연관이 네. 많잖아요. 네. 모든 거에서 연결이 되는 네. 네. 맞아요. 자동차로 지 모든 게 다 이제 이자와 연결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통화 정책이 경제에 이를테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진작 아니면 경기의 어떤 오버히팅을 피할 수 있는 툴로 쓰여지는 게 왜냐면 그 광범위한 역할을 그러니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서부터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달까지 이자를 거의 0%에서 지금 현재 타겟인 5.25에서 5.5%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는 5.25%를 올린 거예요. 이거는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이 정도의 규모 올린 거는 최근 한 20, 30년 동안 최대의 규모의 네.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리해보면은 2023년은 상당 심각한 그 경제 후퇴, 그러니까 리세션을 경험할 거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제너럴 컨센서스였고요. 왜냐하면 미국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이자를 많이 올렸거든요. 영국도 그렇고 뭐 ECB,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이자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융의 이제 그 부담 그것 때문에 이자에서 오는 고 이자에서 오는 부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게 했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됐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실현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의 이자는 이미 0%대 락이 돼 있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소비나 가계에 어떤 큰 타격이 없었고 그러니까 뭐 새로 이제 집을 장만하신 분들한테만 이제 타격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비슷하게 기업들의 그 금융 구조도 많은 분들이 이미 이자가 낮았을 때 그걸 베네핏 받으려고 0% 락을 하든 어떤 그런 론을 받든지 픽스드 레이트 아니면은 바운드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걸 발행을 해서 이미 이자가 낮은 걸로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우징 마켓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는데 이 건축 아니면은 그 건설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자 비용 급하게 늘어났고 그럼 대부분 돈을 빌려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자재를 사고 레이버를 이제 하이어해서 이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 힘들어진 게 뭐냐면 이제 금융 비용이 커진 거고 은행들이 이제 이자가 높다 보니까는 이제는 초이스가 많은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랜딩에 대한 그 스탠다드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거죠. 그쵸. 그게 이제 서플라이 입장이고 이 집을 사는 분들의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이자가 맞아요. 3%이든 그 평균 그 30년짜리 네. 그 모기지 레이시 그 코비드 이전에요. 지금 8% 7% 네. 지금 현재 8% 7%까지 좀 떨어지긴 했는데 7%니까 배가 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디맨드를 어느 정도는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우징 마켓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는데 다만 지금 이제 그 집 세일즈 되는 거를 보면은 여전히 그 집을 사는 그 수요는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의 그 이 그룹들을 보면은 캐시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있는 분들이 그러네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집을 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자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회비용이 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집을 사지 않은 딴 거 주식을 투자하는데 이런 그러네요. 고민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분들이 캐시로 집을 산 한 이자 비용을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부분 어느 정도는 하우징 마켓 위축이 됐지만은 실제 잘 들여다보면 또 누가 사는지 하는지 이거는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팩처링은 GDP 대비 한 16%도 안 돼요. 미국에서요. 근데 전체 차지하는 게. 근데 매니팩처링은 작년 2023년에 pretty bad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유로존 이런 몇 군데를 쭉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 제조업은
사실상 경기 후퇴를 이미 겪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PMI 이런 지수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뭐 엄청난 불황이라고 하기는 없겠지만 상당히 침체된 게 꽤 오래 가고 있었고요. 네. 미국만 해도 한 1년 넘게요. 한 15 months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 분야마다 좀 차별이 있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네. 거고요. 근데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그런 이자에 대한 그런 그 금융 비용에 대한 그 부담이 별로 타격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지금 가계 부채의 그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7년, 8년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를 줄였어요, 미국은요. 네. 한국과 전혀 반대 상황이죠. 한국은 그렇죠. 계속 최근에 올랐잖아요. 낮아지니까 실제로 대부분들이 그 가계가 이 캐리하고 있는 그 부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 락을 해놓은 그 효과 때문에 실제로 그 debt service burden이 9%뿐이 아닌데요. 전체 그 disposable income 대비 네. 평균적으로. 이거 역대 거의 저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비를 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는 거죠. 대시 없으니까. 그쵸. 비용이 적으니까. 그 다음에 레이버 마켓이 굉장히 스트롱했고요. 이 레이버 마켓이 스트롱해진 이유도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그런 그 레이버 쇼티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 경기가 좋았을 때 이런 사람 고용하는 거 어렵기 때문에 경기가 좀 나빠져도 이걸 바로 레이오프 한 다음에 다음번에 경제가 좀 하야지 이게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 하이어링을 하려는 그 과정의 시간과 돈 이 비용이 너무나 컸던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미그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정상화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서플라이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레이버 마켓이 그 실업률도 지금 약간은 올라가도 4%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데이터를 보시면은 job opening 네. 이게 이제 한 8밀리언이고 지금 그 실업자분들이 참 미국 전역에 한 6.6밀리언이거든요. 근데 요 갭이 supply demand 요 갭이 이제는 점점 줄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막 labor shortage에 대한 그게 크게 겪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labor market은 여전히 strong하긴 한데 이렇게 완만하게 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처럼 경기 레이버 마켓도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코비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 레이버 마켓의 그 상태는 상당히 스트롱하다. 그럼 인컴 창출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계속 지탱을 하는 거고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surprisingly good. 이러다 보니까는 위기가 오기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온 건 자동적으로 스스로가 해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굉장히 뭐랄까 지금 상황이 이자가 역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작년에 2.5% 올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maybe 2.5% 내지는 조금 높으시다는 게 뭐 IMF는 2.7%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우리가 한 올해 작년과 비슷하다고 해도 2.5% 이 얘기는 미국 경제의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 고용 성장률이죠. 이거는 한 2%로 예상을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네. 얘기는 올해 2.5%가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여전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리세션이 오는 거를 상당히 이제 그 기대하기 힘드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그 Fed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3.3%에서 2% 낮아져야지 이제 더 낮출 수 있는 그 룸이 생길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여전히 익스펙테이션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다는 게 이제 우리의 센트럴 네.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경기가 이렇게 아직까지 로버스트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요 스트롱한 디맨드에 드리븐 된 인플레이션 이 컴포넌트가 남은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커머더티, 푸드 프라이스 이런 게 이제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 해결했는데 네. 나머지 지금 이거는 경기가 어느 정도 약화돼야지 해결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낮아질 여력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 게 이제 question mark. 근데 다만 Fed의 그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매 분기마다 이제 dot plot을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될 거라 스스로 예상한 걸 이제 적어내요. 그러면 이걸 취합을 해서 이제 dot plot을 만드는데 그거에 따르면 내년에 네 번을 낮추고 그 다음에 네 번을 또 낮춘다. 그러면 네. 총 7번이죠. 올해 이제 네, 한 번 낮춘다면 이제 그래서 9번을 낮춘다는데 이런 된 얘기는 그래봐 2.25% 낮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시나리오도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 왜냐하면 이자를 4번씩 낮춘다는 건 상당히 굉장히 옵티미스틱한 뷰인데 인플레이션 낮아진다는 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이자가 한 2% 포인트 낮아진다는 얘기는 현재에서 그러면은 2.75% 유지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2.75인가요? 예, 네, 그러면은 3% 가까운 수준의 그걸로 계속 남을 건데,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기 뭐죠? 그 모기지 레이시 현재 평균 7% 30년짜리 이게 코비드 이전에 3%로 돌아갈 수는 없던 얘기죠. 왜냐? 그 당시에는 0%였다는 우리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somewhere in between 지금 그쵸. 0%, 5.5% 여기 중간쯤에 걸쳐서 거기에 스테디하게 남을 거라는 건데 그러면 리세션은 모면을 하더라도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다. 여전히 굿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낮출 수 있는 그 여력이 많지 않다. 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자는 상당히 오랫동안 한 모기지 레이트 생각하신다면은 6% 5% 6%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네. 얘기죠. 왜냐하면 단기 그 정책금리가 3%대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경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자율과 더불어서 주식시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업앤다운이 좀 있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좀 이 시간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식은요, 올해만 지금 S&P 500 한 15% 증가했고요. 작년에도 상당한 부분 20% 넘게 이제 올랐는데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리세션이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그 이익, 그 프로핏 창출을 하는 게 이제 제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주식의 가장 그 펀더멘탈한 그 디터미넌트는 corporate 그 earning 이런 그 profit인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낮아 약해진다 이러면 이게 이제 주식을 바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리세션이 오지 않았어요. 네. 그 얘기는 상당히 경기 비즈니스가 좋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corporate earning이 뒷받침을 했고 일단 그리고 상당히 그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그 주식을 또 그 프라이스를 이 드라이브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자가 낮출 거라는 그 valuation 입장에서 맞아요. 이자가 낮아지면은 그 퓨처에 똑같은 earning이 하더라도 이게 discounted sum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 denominator, 그러니까 이 분자 아니야 분모죠. 분모가 낮아지는 걸 생각하면 이게 똑같은 earning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주식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인데 많은 그 마켓 인베스터들은 이자가 낮아질 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 말만 해도 올해에 적어도 세 번 아니면 심지어는 다섯 번까지 낮춘다고 네. 작년 한 중간쯤 됐을 때는 다섯 번까지도 생각하는데 그게 네. 연말 되면서 왜이러면은 그 네. 경기가 좋다 보니까 네. 내비 세 번? 근데 지금 세 번도 아니고 한 번이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많은 부분의 그 주식의 그 주가 상승은 미국 같은 경우 펀더멘탈한 거 플러스 그 이자가 낮출 거라는 기대가 임베디드 됐었는데 얘가 지금은 많이 실망감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자가 낮아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낮아져도 네네. 상당히 리미티드 분야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태까지 주식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예상하라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분들의 생각이 이를테면은 낮아질 것만이 유일한 그 주식을 바치는 그런 드라이브 하는 디터미너라고 생각했으면은 이 실망감? 그 얘기는 그렇죠. 주가 확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거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corporate earning이 굉장히 견실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AI 붐. 아 맞아요. AI 붐 때문에 그렇죠. NVIDIA, 그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 챗GPT를 만드는 회사 예, 이런데 지금 엄청나게 그 붐이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이제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인베스터들 주식 시장 인베스터들의 그 관심을 확 끄는 그 팀이 등장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올해 제가 S&P 500 지수가 한 15%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의 한 3분의 2는 누가 드라이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뭐 애플 이런 몇몇 테크 컴퍼니가 다 드라이브를 했고 나머지 회사들의 주식을 보시면은 year-on-year 이런 걸로 비교해보시면 마이너스로 맞아요.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S&P 500 했을 땐 이게 약간의 일루전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물론 제가 aggregate number에서는 corporate earning 좋고 이자가 낮을 거에 대한 실망감은 있지만은 AI 붐이라는 게 이제 지금 그걸 어떤 면에서는 more than offset을 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expectation은 뭐냐면은 corporate earning 경기가 좋아진 한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자가 설령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코퍼 earning이 지탱이 될 거다. 지금 이제 그거 하나고 AI 붐이 이걸 또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 5% 이상의 S&P 500가 늘어날 수 있는 룸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자가 낮아진다면 이거는 엑스트라 보너스. 만약에 근데 한 번만 떨어진다고 아니면 두 번만 떨어진다면 이건 어느 정도 프라이싱 됐지만 그걸 능가하는 일테면 내년에 네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씩 떨어진다면은 지금 그 두 가지 띵과 더불어서 하나 이자까지 낮아지면은 상당히 많은 그 이 주식의 그 랠리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네. 그 가능성은 큰데요. 이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버트 이일드가 네거티브 이렇게 돼 있을 때 아무도 리세션이 온다 걱정을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왔어요. 코비드 네. 왔고 그전 2007년 8년에 금융위기 왔을 때도 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그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불구하고 경기가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급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가 경기가 급락이 되려면은 지금 제가 호조건이라고 말씀드렸던 소비 네. 그 다음에 네이버 마켓이 이제 호황이 어느 정도 그게 갑자기 우리 생각과 다른 급락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몇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말씀은 이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이게 소득 계층에 따라 달라서 그 쓸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취약 계층을 보시면은 이미 그 익사 세이빙이라고 하던 게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소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카드 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밸런스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 소비 지금 가격은 다 올라온 상태니까는 이 생활 수준 유지하려면은 돈을 더 드려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제가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과거 저축했던 거 소진했고. 그죠? 그럼 이제 론을 뭐 크레딧 카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쓰는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론 그 딜링퀀시 레이트가 지금 상당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미국 경제의 평균적 그다음에 오버로 봤을 때는 아주 견실하고 데 서비스 월든도 굉장히 낮고 데 자체도 낮고 다 좋은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안 올 거라는 분명히 이제 근거가 솔리드한 근거가 되긴 하는데 어디에서 위험이 올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이런 그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서의 그 소비 여력이 억대는 거 그다음에 그 크레딧 카드 론에 대한 그 딜링퀀시가 이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배드 시그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두 번째는요 그 커머셜 모기지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그 지역은행들, 리저널 뱅크, 작년에 실리콘 밸리 뱅크에서 이제 봤듯이 그런 식의 부실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올해 내년에 각각 $1 trillion에 해당되는 그 커머셜 모기지가 이제 커밍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리파이낸싱이 성공적으로 된다래도 그에 대한 이제 이자 부담이 이제 또 이벤츄얼리는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걸 약화시켜서 경기를 이제 약간 둔화시킬 수 있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안 그러면 작년 스타일로 그런 과정에서 지역은행 중에 몇 개가 더 이제 부실화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리스크일 거고요. 세 번째는 여전히 이제 전쟁이 진행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미들리스트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확전이 된다든지 이래서 그러면 항상 그 오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커머디티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이런 리스크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히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경제의 영향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안 팔리는 집들은 이제 중국의 그 국영 기업들 그다음에 지방 정부들을 통해서 미국 달러로 $1 trillion 정도 규모의 이제 정부가 그 지금 안 팔린 집들을 구매하겠다 아니면은 지금 짓다가 중단한 집들을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해서 이제 사겠다
이런 이제 구제 방안들을 내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내수 굉장히 침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적극적으로 수출에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전기차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과잉 공급, 그에 따른 수출 덤핑, 이것 때문에 무역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선거,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따른 정책, 대외정책이 달라지면서 경제, 일템 무역 환경이 더 급격히 나빠진다든지 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다시 어떤 그게 미국 경제에 피드백이 돼서 악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리스크고요. 그 각 리스크의 가중 이런 일이라든지 likelihood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후년까지도 상당히, 적어도 내년까지에는 상당히 미국 경제가 건실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바뀐 그 이자 정책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컨시스턴트한 스토리가 되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리스크들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왜냐?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렇죠. 발생해서 경기가 또 갑자기 급락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또 그런 것들 모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뉴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코셔너리한 네. 부분이고요. 나머지 전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경제 환경입니다. 네. 네. 아유,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드폴드 우재준 교수님께서 너무나도 이제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2024년 미국 경제 전망 조금 밝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네, 결론을 얻고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